자, 드디어 슈퍼주니어 아이돌 수명 시즌1 마지막 회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회니만큼 이 추천곡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추천을 받았던 추천곡인데요. 좀 슈퍼주니어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대규모 스케일의 무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곡을 볼 거냐면요. 바로 The Crown이라는 곡입니다. 14년간의 시간 속의 역경과 영광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다시 한번 무대에서의 열정을 불태우자는 의미를 담은 곡이고요. 또한 이 험한 길 위에 지금껏 지켜낸 그 다섯 글자, 이젠 최초를 넘어서 최고가 돼 얼마나 수많은 상처를 견디고 쉬운 적이 없었던 시간을 거치고 일어나 라는 소절을 리더 이특이 부름으로써 더욱 진정성을 극대화한 곡이라고 합니다. 파워풀한 베이스와 신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웅장함이 돋보이는 곡이고요. 지금의 슈퍼주니어가 있기까지의 스토리를 녹여낸 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곡의 설명도 그렇고 좀 분위기적으로 마지막 회하고 가장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나 해서 가져왔습니다. 이번 곡 슈퍼쇼 무대를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참고로 이번 곡의 작곡가는 뭐 이때 앨범 발매 당시에 슈퍼클랩 앨범이에요. 타임슬립 앨범에 수록곡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곡 유영진 선생님이 한 거 아니야? 라는 이제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. 되게 강한 퍼포먼스가 부각이 되는 곡인 것 같은데 근데 작곡가는 제이크 K 님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 분이시죠.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대표곡으로 작곡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예성님의 핑크 매직도 제이크 K 작곡의 곡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한번 제이크 K 표 강한 퍼포먼스의 곡은 어떤 느낌일지 저도 제이크 K 님의 곡 중에서 강한 퍼포먼스의 곡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The Crown 슈퍼쇼 라이브 무대 보고 오도록 할게요. 언제보다 강하게 수많은 별들이 통과했던 시간 속에 강해져 오늘도 제대로 보여줄게 온 사방에 불꽃이 터져 확 뜨겁게 세상에 번져 온몸에 새겨 심장 깊숙이 I'm ready for you now 매 순간 속에 모든 걸 던져 세상에 끝까지 퍼져 진짜는 흘지 않아 자 한 번 더 우릴 외쳐 모든 걸 다 흔들어놔 더 크게 타올라 야 마지막 과곡은 The Crown 왕관 그런 느낌이네요. 왕의 기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이 노래를 아예 슈퍼쇼에 좀 도입 시작하는 노래로 뭐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뭐 그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지금까지 슈즈 아이돌 수면 그래 저희가 꽤 오래 하면서 그래도 한 4,50곡은 봤을 텐데 이 정도의 세기의 노래는 없었죠. 저는 이런 노래 장르는 EDM에 좀 많이 가까운 노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. 킥하고 베이스가 엄청 세죠. 그냥 소리를 들어만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라이브 무대인 걸 떠나가지고 원곡을 들어봐도 킥 드럼과 베이스 소리가 완전 진짜 귀를 찢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지 않나. 왜 유영진이 작곡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. SMP 같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근데 SMP 스타일의 곡이라면 곡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유영진 선생님의 곡과는 좀 다른 결도 좀 있었죠. 보컬 멜로디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예요. 막
엄청나게 막 터지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.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유양진 선생님 곡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막스에 한번 시원하게 쫙 퍼져주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하죠. 특징적으로 동방신기나 에스파 노래 좀 들어보면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나긴 하는데, 이 노래는 좀 주구장창 중간중간에 계속 특히 예성님이 예성님하고 려웅님 위주로 해가지고 좀 터뜨려주는 그런 시원시원함도 좀 있었고, 그리고 유양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킥드럼과 베이스가 세기는 센데 이 정도로 센 것 같은 느낌은 좀 안 듭니다. 그리고 기타 소리도 좀 들어가 하고. 근데 이 노래에는 기타 소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신스 앞에 설명이 신스가 있길래 신스 한번 라인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봤었는데, 신스 소리보다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 원곡을 들으면 신스 소리는 좀 더 부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드럼이 너무 세가지고 드럼하고 거의 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좀 이매진 드래곤스 보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매진 드래곤스라는 그 락밴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빌리버하고 썬더라는 노래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, 그 노래들 말고 이매진 드래곤스 되게 강한 노래도 많거든요. 와 진짜 좀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죽였습니다. 진짜 무대 너무 표정에서 드러났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벙찌고 봤어요. 네, 어안이 벙벙했고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이렇게 센 게 있었어 라는 좀 예상 밖의 센 노래다라는 거는 알고 딱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셀 줄은 몰랐던, 진짜 반주 사운드만으로는 진짜 역대급으로 좀 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, 오히려 이렇게 센 노래 같은 경우는 안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엄청 고난이도의 안무를 할 법도 한데 근데 안무는 되게 최소화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진짜 짬밥이 맞다고 해야 될까요? 되게 여유 안에서 보여주는 그 짬 있지 않습니까? 이야 진짜 이거는 데뷔를 한지 못해도 좋기 10년 이상은 된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야 이게 슈퍼클랩 앨범이었어요? 그리고 1번 트랙이었다고요? 와 진짜 놀랍네요. 슈퍼클랩 같은 경우는 좀 노래 자체 재밌기도 하죠. 브라스 사운드도 되게 독특하고, 아 근데 이건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. 그러니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타이틀곡은 조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이제 그 정도의 임팩트를 남기는 곡이지 않을까. 네, 진짜 임팩트가 엄청 센 것 같습니다. 저는 슈퍼주니어가 이런 노래가 있는 줄은 이거 제가 얘기한 적이 없었나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입견인 것 같아요. 슈퍼주니어가 센 노래 있긴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셀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있는 줄 알았다면은 좀 앞에 먼저 초창기 때 좀 보자고 했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센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. 저는 이런 센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남자 아이돌 보이크러쉬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 슈즈 아이돌 수명 오랫동안 하면서 엄청 센 이런 보이크러쉬한 모습의 곡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. 그쵸? 번더플로우가 그나마 퍼포먼스가 좀 되게 뛰어난 곡이긴 한데 그 노래는 뭔가 뮤지컬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엄청 강한 그런 느낌의 곡은 아니었죠. 그리고 뭐 미스테리나 얼마 전에 봤던 그런 곡들 같은 경우는 되게 섹시하죠. 그런 노래 같은 경우는 좀 섹시하고 뇌세적인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다면 아예 그냥 강하게 조져버리는 이런 음악은 더 크라운이지 않을까. 야, 가사 내용 하나하나도 정말 주옥 같기도 한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 가사기는 한데 이게 이제 슈퍼주니어가 하니까 이제 어울리는 거죠. 다른 그룹이 했을 때 조금 이제 방탄소년단급이 아닌 이상 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인데 이제 슈퍼주니어니까 이런 가사를 했을 때 다 잘 어울리는 거고, 그리고 SM이 하는 게 이런 가사는 좀 SM이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야 이거 편곡도 제이크 케이님이 하신 걸 떠나가지고 작사도 제이크 님이 하셨던데 야 제이크 케이님이 이런 가사도 쓰시는구나 라는 점을 좀 느꼈었고 여운이 좀 많이 남는 무대인 것 같아요. 확실히 이 곡은 제가 라이브를 보려고 했던 게, 아 그 라이브 교차 편집인 것 같아요. 한 두세 개 정도의 슈퍼쇼 무대를 좀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은데 그 위압감은 가히 역대급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슈즈 아이돌 수명하면서 1등이죠. 위압감 하나만큼은 진짜 1등이었다. 최고의 자리로 올라선다. 참 올라섰다고 생각해요. 저희 슈즈만한 그룹이 어디 있어요. 최고의 자리 이미 올라선 그룹이고, 슈퍼주니어 그룹이 시작이 원래 되게 프로젝트 그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. 한 한두 달 뒤에 멤버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다른 그룹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또 데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원래 그런 그룹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그런 좀 서사가 잘 드러나는 곡이지 않을까. 진짜 좀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뭐 초창기 때 좀 보자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1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이만한 노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이거는 라이브를 무조건 봐야 되는 무대고 많이 좀 압도당해가지고 말도 막 평소처럼 빨리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.
같아요. 너무 저한테는 진짜 한 시대를 같이 보내고 있는, 제 인생을 같이 보내고 있는 그런 추억이 많은 그룹이자 참 제가 애정하는 그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슈퍼주니어 아이돌 수명은 시즌2를 무조건 할 겁니다. 왜냐면 이분들은 곡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, 저희가 지금 슈즈 지금까지 냈던 곡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, 물론 중간중간 쉬는 타임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달려와도 지금까지 슈퍼주니어가 발매한 노래 4분의 1도 안 봤다고 생각을 해요. 그쵸? 솔직히 그럴 겁니다. 아마 무조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, 마지막 회의 이 무대를 통해서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색깔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, 또 이런 장르 말고 또 다른 장르를 통해서 아, 슈즈가 또 이런 장르도 했었어? 이런 장르도 했었어? 그런 느낌이 드는 곡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항상 저도 기다리고 슈퍼주니어 아이돌 수명을 다시 하는 그날을 열심히 준비를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슈즈 영상 하나 더 올라갑니다. 슈퍼주니어 재계약 이슈가 있죠.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세 분의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일 뉴스팟 콘텐츠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. 커뮤니티로 공지는 미리 드렸고 촬영은 이미 마쳤고요. 어떻게 본다면 이 전화에서 동해님 관련해가지고 DN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시나리오가, 저는 좀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해요. 여러분들은 뭐 SM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동해 형님하고 은혁 형님하고 규현님도 마찬가지고 음악을, 자기의 음악을 이제 함으로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 얘기를 좀 내일 또 하는 시간에 바로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, 이런 식으로 슈즈 콘텐츠는 어쨌든 계속해서 다룰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저희 팔로잉 하시면서 슈퍼주니어 콘텐츠 나오면 또 열심히 또 봐주시고, 저한테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한 1년 정도 달려오면서, 망고 노래 나온 지 1년 정도 됐죠. 참 즐겁고 여러분들 만나서 되게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이 인연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고, 항상 슈퍼주니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뒤에서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응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솔로분들이든 유닛분들이든 완전체든 앨범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신곡 리뷰 때도 리뷰 콘텐츠를 또 통해서 찾아뵐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 같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.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한 콘텐츠면은 충분히 콘텐츠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, 저도 슈퍼주니어를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항상 지금 같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슈퍼주니어 형님들 꾸준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시즌1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